네, 안녕하세요. 주말의 홈트 한수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밖에도 많이 못 돌아다니고 운동하는 데도 제약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의 홈트 보시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시면은 조금 그나마 면역력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루틴은 가볍게 간단하게 골반을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골반 스트레칭 들어가 볼게요. 먼저 저처럼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무릎을 구부리셔서 옆으로 넓게 펼쳐주시고 발은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발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열어주실게요. 근데 이때 무릎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그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돼요. 무릎이 괜찮으시면 발목 돌리셔서 발가락 바깥쪽으로 뻗은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옆에 있는 발은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붙여주시고 이때 골반이 많이 뜨실 거예요. 이쪽 골반을 아래로 조금 낮춰보실게요. 이 상태에서 두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척추를 곧게 펴주십니다. 펴주시고 바로 가슴 운동 위로 향할 수 있도록 뽑아 올리듯이 곧게 세워주세요. 숨 마시고 한번 내쉬어주세요. 이제 두 손을 깍지 껴서 편안하게 뒤통수로 가져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발 있는 발가락이 펼쳐져 있는 방향으로 팔꿈치 그대로 내리면서 골반을 조금 더 바닥 향해 눌러내 볼게요. 이렇게 하실 때 무릎이 많이 아프시면 조금 올라와서 요 정도 상태로 유지하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 더 바닥을 향해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아래로 꾹 눌러지는 느낌을 느껴보실게요. 여기서 유지합니다. 숨 마시고 척추를 곧게 펴주실게요. 등이 이렇게 굽지 않도록 한번 쭉 끌어올려주세요. 내쉬고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끌어올려 줍니다. 두손 편안하게 푸시고 바깥쪽으로 무릎 구부렸던 다리를 그대로 앞으로 가져오실게요. 아래 있는 발 그대로 두시고 그발 위에 기역자 모양으로 그 다리를 그대로 올려 주실게요. 이때 주의할 건 발목이 이렇게 저처럼 꺾이면 안 되고 복숭아뼈가 무릎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하셔서 발목 모양을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쭉쭉 핀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이때 무릎이 뜨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 상태 그대로 두셔도 괜찮으세요. 억지로 누르면은 너무 아플 수가 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두고 숨 마시면서 척추를 곧게 펴줍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내려갈 거예요. 복부, 가슴, 얼굴 순으로 시선이 맨 마지막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 스텝 더 가서 팔꿈치, 손바닥 바닥에 내려주실게요. 이때 주의할 거는 아래 허리랑 등이랑 말리지 않도록 쭉더 펴주실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내려가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내려가 주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팔을 천천히 밀어서 복부 당기고 시선, 가슴, 복부 순으로 올라올게요. 호흡 한번 고르고 이 다리 그대로 옆으로 빼주시고 반대쪽 갈 거예요. 반대쪽 다리 무릎 구부리셔서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발바닥 허벅지 붙여주시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 마시며 척추를 곧게 펴줍니다. 엉덩이 조금 더 눌러볼게요. 숨 마시고 두손 이제 깍지 껴서 뒤통수에 편안하게 가져가신 상태로 발날이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 쪽으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옆구리 길게 늘려주고 그쪽 향해 있는 엉덩이를 바닥 향해 더꾹 눌러보실게요. 이때 무릎이 저릿저릿하거나 아프신 분들은 조금 상체를 일으키고 가능하신 분들은 더 많이 가셔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엉덩이를 더 아래로 꾹 눌러주세요. 여기서 호흡할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척추랑 등이랑 허리 굽지 않도록 더 쭉 펴보실게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숨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두 손 풀어서 그 다리 그대로 아래 있는 다리 위에 기역자 모양으로 올려주시고 발목 꺾이지 않도록 복숭아뼈 무릎 바깥쪽으로 더 보내보시고 무릎 뜨더라도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숨 마시면서 척추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복부 먼저, 그 다음 가슴, 그 다음 얼굴이 마지막으로 내려가요. 팔꿈치 대고 손바닥 대고 엉덩이 안쪽에 자극이 오실 거예요. 골반 안쪽에 고관절들 쭉 풀릴 수 있도록 허리랑 등이랑 펴고 내려갑니다. 여기서 호흡하실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아래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이때 어깨랑 목에는 불필요한 긴장을 주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골반 안쪽의 자극만 느끼면서 내려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에 손바닥 밀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줍니다. 제가 준비한 루틴은 여기까지고요. 골반을 풀어주는 동작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준비한 거는 앉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었어요. 집에서 쉬시는 동안 이제 코로나 피해서 쉬시는 동안 이렇게 간단한 운동들 하면서 몸을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